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노력과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BOA는 6.25 특집 보도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보는 남북한과 미북 관계를 전해드립니다. 김카리 기자입니다. 18살 나이에 미국 공군에 입대한 폴 커닝햄 씨는 입대 2년 후인 1950년 9월 처음 들어본 한국이라는 나라로 파병됐습니다. 3개월 전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공군 하사였던 커닝햄 씨는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과 인천, 평택 등지에서 참전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커닝햄 씨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모든 것이 폐허로 변했던 전쟁 당시 한국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보면서 당시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We who served over there during the war are most pleased and proud of what South Korea has become. We know they are the 10th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I don't know where they would rank, but it we look at it and like almost seems it made it worthwhile. 미국 공군 307 폭격 편대에서 복무했던 톰 스티븐스 씨도 B-29 폭격기로 매일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당시 그리고 폐허로 변했던 한국의 모습만 기억하며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다시 방문한 한국은 믿을 수 없이 발전해 깜짝 놀랐다면서 마치 뉴욕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 전투비행단에서 무전병으로 참전했던 찰스 게로드 씨도 당시 폐허로 변한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상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길을 선택한 북한은 7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look at the Manipia satellite picture of North Korea being almost entirely dark except the capital and one other small area because there's no electricity. The people live in squalor. They live in poverty. They live in fear. 보병 제3연대 소속으로 임진강 일대에서 싸웠던 레리 키너드 씨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비핵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t this time, I don't see any effort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do that. And I personally feel like i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ny discussions that we have that they back off from their nuclear weapons and sit down at some point and then allow us to get in and inspect to make sure they've done what they would agree to.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북한이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커닝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3만 6천 명 넘는 미군이 있는 한 공산주의가 승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협회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비핵화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5일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한 뒤 참전용사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국과 한국, 유엔 사령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전념은 철통같이 강하다면서 미한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한국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 모두가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전쟁을 함께 치르며 맺어졌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두 나라의 연대는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세 국방수권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엔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 미만 감축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켜 왔으며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천 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의결을 앞두고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troop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legally deployed American forces in exchange for illegally deployed nuclear weapons, and I think you would have 100 U.S. senators supporting them. It was unanimous. 상원 군사위는 또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특정한 전년도 국방수권법과 달리 이번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방위비를 분담한 모든 국가들이라고 명시해 한국도 해당됩니다. 하원 군사위도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최근 VOA에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미한 방위 분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5일 납북 피해자 유가족 13명을 대리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3억 4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측은 북한 정권이 6.25 전쟁 당시 민간인 10만 명가량을 납치해가고도 지금껏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해 했습니다. 이번 소송엔 4대 국경일 노래를 작사한 위당 정인보 선생과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 이기룡 동아일보 기자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후손 13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들의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공개한 2019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외국에서 살인에 연루되고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지난 2017년 11월 20일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따라 이듬해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왔고 전반적인 검토 아래 2008년 해제했다가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북한 정권이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과 같은 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